찹쌀 가루 5개, 그리고 맵쌀 가루 2개. 이렇게 해서 천일염 조금 넣어서 반죽을 할 건데요. 반죽을 하실 때는 익반죽 하셔야 돼요. 찬물로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찹쌀만 쓰면 새알을 만들었을 때 풀어져요. 그래서 맵쌀하고 같이 섞어서 새알심을 만드셔야 돼요. 뜨거운 이렇게 부어가면서 반죽을 만드시면 돼요. 요 반죽을 하실 때는요, 너무 질게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물은 이렇게 부으실 때에는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 양을 맞추시면 좋아요. 냉장고에 덮어서 숙성시켜 놔주세요. 1시간 정도 숙성시켜 놨다가 이제 새알심을 만들게요. 새알이 너무 크면 잘 안 익거든요. 그래서 자그마하게 만드시면 돼요. 팥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이렇게 삶아주세요. 그러면 팥의 아린 맛을 없애줄 수 있어요. 그런 다음에 얘를 찬물로 한 두 번 정도 씻은 다음에,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삶을게요. 팥을 삶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. 중간중간에 물이 부족해서 제가 3번 정도 물을 부었어요. 팥을 삶으면서 물이 이렇게 줄잖아요. 그러면 팥을 만져봤는데 팥이 아직 안 익었다. 그럼 물을 더 넣어서 푹 삶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팥이 으깨지면 이렇게 푹 삶아진 거예요. 팥죽을 끓일 냄비에 이렇게 채반을 넣어서 팥을 이렇게, 건져낸 팥은 믹서기에 갈을 거예요. 믹서기에 갈으실 때는요, 아주 곱게 갈아주셔야 돼요. 물 넉넉하게 넣어서 갈아주세요. 믹서기에 갈은 이렇게 팥은요, 저어주셔야 돼요. 왜 그냥 팥 앙금이 있어서 저어주지 않으면 밑바닥이 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어가면서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돼요.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소금 좀만 넣어주시는데요. 드실 때 소금간 내 입맛에 맞게 넣어서 드시면 되세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, 소금간 조금만 했어요.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을 넣어주세요. 끓기 전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때 넣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새알은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어주세요. 동지팥죽이 맛있게 끓여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 새알이 동동동동 뜨죠? 이렇게 하면 이제 팥죽이 다 끓여진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기호에 따라서 소금, 설탕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돼요. 저는 팥죽에 설탕 듬뿍 넣어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.